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오늘 특별히 제 보물을 공개하게 되었어요. 뭐 보물 공개, 뭐 비밀 박스 공개 이런 걸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우선 저의 추억이 담긴 거의 다 추억이 다 담긴 보물들이에요. 보물 1호, 2호, 3호 막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좋아하는 대로 좋아합니다. 네, 우선 제 보물들부터 이건 제 강아지 사진이에요. 이건 제가 아끼는 사진이에요. 왜냐면 제가 키웠던 강아지 사진이라서. 하지만 지금 인도엔 데리고 있어 없어서 데리고 오진 않았어요. 제가 책 읽어드리고 그럴 때몇 번씩 보셨을 거예요. 작업을 할때이 강아지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제 강아지 소개는 특별한 적은 없지만, 제가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찍은 적도 있었어요. 또두 번째. 두 번째로 보다 그냥 지금 비행 대로 찍고 있습니다. 제 봄에 중에서. 이게 두 개가 제가 아끼는 보물이에요. 특히 아끼는 보물이에요. 이제 하나 더 있었는데요. 제 동생이 옛날에 깨뜨렸거든요. 이거 이사하다가 깨졌어요. 하고 이거는 아직도 이렇게 튼튼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뭔가 플라스틱 같은 느낌처럼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아주 튼튼해요. 이건 아일랜드에서 났고요. 이건 더블린에서 났습니다. 더블린. 어디 가서 샀어요. 얘는 영국에 가서 앨리스 앤 원더랜드라는 숍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얘를 특별히 샀어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제가 갖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집 장식품이었는데 어쩌다가 제가 갖게 되었네요. 네, 이렇게 주기로 했고요. 얘는 저런 저의 장식품으로 제 책상 위에 올려놔요. 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의 오르골인데요. 소리가 엄청 좋아요. 여기 돌리면 돼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잠시만,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엄청 오래된 오르골이에요. 제가 한 6살 때 받은 오르골일걸요? 지금 제가 12살이니까 6년 정도 된 저의 아주 오래된 오르골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도 오래됐어요. 우리가 더블린 산적이 있어가지고요. 아빠가 얘는 출장 가서 사오셨고요. 아일랜드에 있을 때 얘는 아일랜드에서 샀습니다. 얘도 엄청 오래됐죠, 그러면. 얘도 6년 정도 간 걸걸요? 이제 이렇게 오르골을 소개해드리고요. 이번엔 제이 비밀 박스. 참고로 비밀번호는 이거 아닙니다. 저의 사진들이 들어있고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 목걸이에서 나온 건데, 목걸이 끈이 너무 녹슬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걸 딱 빼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그냥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 사진들.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찍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진들을 여기다가는 모아놨어요. 하고 여기 밴드 팔찌가 있어요. 이거 두개 제가 아끼는 거예요. 하나는 제 친구가 주었고요. 하나는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글끈하다는 목걸이에요. 제가 이걸 좀 떼어갔어요. 끊어가지고 떼어갔어요. 목걸이를 만들려고, 아니, 팔찌를 만들려고요. 하고 여기는 또 마늘, 금밴드 팔찌가 있고요. 금밴드 팔찌는 그냥 보물이야기보다는 그냥 여기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하고, 뭐가 내 보물이지? 아, 맞다. 이거는 제가 한국에 있었던 친구랑 오정의 진표 같은 걸 하나 했어요. 여기 안에는 또 다른 친구의 오정의 진표가 들어있고요. 인도에서 만난 친구인데, 하지만 한국 사람이. 아, love. love랑 오정의 진표를 해봤어요. 이걸로. 한국형 저제 비밀 수첩 다이어리 열쇠와 하고 이렇게 태극기 배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원래 촛불 넣는 곳인데요. 우리가 촛불 넣는 곳을 안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그냥 이 편지. 제가 한 3학년 때 어떤 저보다 몇두 살인가 한살 어린데요. 저랑 같이 이렇게 편지를 썼었어요. 제 집에 왔을 때. 하은이 언니랑 그레이스와 제 한국 이름을 알려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레이스와 그레이스 언니랑 땡이. 원래 그림을 그리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이거를 아주 오래된 편지예요, 이게. 근데 제가 이걸 갖고 있어요. 근데 딱히 보관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 인형 안에 넣어줘요. 이거는 보물이라기 하기보다는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게 선글라스인데, 선글라스 애기, 어린이 것 치고는 엄청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아줌마. 햇볕을 받아 마셔요. 이렇게 생겼고요. 제 책상을 좀 한번 보실 수 있겠네요. 제가 이렇게 가져와. 한번 제 책상을 보세요. 네. 자세하게는 공개해드릴 수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안겨놓고 제가 엄청 조심스러워요. 이게 당 다치면서 안경까지 안경이 뜰까봐. 근데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의 비밀 물건을 공개해드렸는데요. 어땠었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을 많이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